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한 축복이 있음을 확인할 예배의 자리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 맘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 나를 넘어서 이삼시 나라 살릴 성령 충만함 받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나의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 요리방황하며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열심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강단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예틀을 깨고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새틀 인생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원단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가 되어 말씀 운동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섯 가지 성경적 기초 시스템이 확산되는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사오니 예배의 자리, 훈련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영적인 한 흐름을 타며 절대 제자의 응답을 체험하는 예원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매일매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증거와 응답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5대양 6대주에 파송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헌신과 후원의 영적 무기를 공급하여 237 나라 복음하는 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250만 중에 제자를 찾고 훈련하여 역파송하는 선교 작품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 헌당의 실정 미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성전 헌당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이오와 베베에게 주셨던 교회 살리는 경제를 예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학 청년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체능 문화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예언의 모든 기관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3주간 청소년과 학부모와 어린을 위한 Y 페스티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시기에 복음 가진 영혼의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세와 초미세먼지 환경의 고통 속에 이 나라를 평화와 안정의 무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은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엘리사에게 주었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많은 직분을 맡고 계시는데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는 현장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일꾼과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악신이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마음만이 활짝 열리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에 무한 도전하는 절대 제자로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9 Y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렘넌트 문화센터 비전홀에서 김미경의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 법 특강이 진행되오니 전도 대상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도의 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초청 안수집사의 원니스 부부 세미나가 3월 2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 원니스홀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읽었습니다. 그 피로 나를 구했네.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들의 말씀 가지고 치유와 섬이시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간 미국 RU 박사원 이제 봄학기 개강 및 또 미국 다민족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제가 총장으로 있는 RU에서 특강을 그렇게 인도하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 심야 기도의 금요일날 심야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년에 그저 한 두 번, 길면 세 번 그렇게 강단을 비우는데 제가 한 주간 그렇게 교회를 강단을 비웠는데 아주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아주 아주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는 거 영적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 예수님을 만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요.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다려지지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지요. 그저 바쁘면 나오지 않고 피곤하면 오지 않고 그저 마음대로 기분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대부분 몸 다 소홀하지요. 아, 우리 영계 성도들은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24시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면서 내가 정말 24시 주님을 24시 생각하는 것이 24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24시가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목마른 사슴이 그냥 24시 목마른 사슴은 눈에 그냥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은 시냇 물이에요.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냇 물을 찾아요. 시냇 물. 그냥 시냇 물만 바라봐요. 자, 이것이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것이 오직 24시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일 중에서도 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아웃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올 천지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올 불행의 축복을 주신다. 축복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3년만 올인해봐라. 올인 아시죠? 올인. 다 시간, 물질, 24, 25, 영원. 그야말로 완전히 3년만 그냥 미친 듯이 예수 믿어봐라. 은혜 받고 기도하고 직분 감당해봐라. 3년만 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평생을 보장해버려요. 그걸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걸 제가 체험했다고요. 79년 11월부터 82년 11월 딱 3년 하루같이 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막 잡티도 없어.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헌신 네 가지. 이걸 했더니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래 되어졌던 했는데 하나님 평생 보장해버려. 여러분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그냥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종교생활하면 평생 고생하다가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한 증인의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올인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올 블레싱 그리고 참 성공
참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왜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만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고집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게 되었어요.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의 이거는 복음 확산되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이 장면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면. 요한복음 끝나고 이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적 사도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간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 자신이 돌아보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안 되겠구나.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베드로가 오늘 제목처럼 치유받고 복음이 확산된 데 서밋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 자, 이런 영적 전환 메시지가 담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절대 가능의 영적 서밋으로 그렇게 서임을 받게 되었는가? 답을 얻고, 나를 뛰어넘었어. 나 수준을, 나라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성령은 그걸 원하십니다. 나의 수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고 나를 넘었어.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숯불을 해변가에 피워놓고 그렇게 이제 떡과 생선을 그렇게 가져다가 상을 차려서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 먹으라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얼굴빛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서도 불구하고 그 얼굴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없어요.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전부 쭉 쳐대었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고통당할 때 12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전부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앞에 서서 면목이 없는 거요.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 평소 때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 앞에 저만 완전히 수검댕이가 돼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지금 예수님 보기에 부끄럽단 말이에요. 평소 때 모두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며 그렇게 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분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그것도 저주함에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운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왜 부인했을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이 장면 전체가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공식적 이름이 아닌 개인적인 친밀한 이름을 같이 어릴 때부터 불렀던 그 이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걸 이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치유하려고. 예수님께서 왜 그때 너 나를 배신했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었어요. 베드로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이야 숨통이 확 트이셔. 그 고백하고 싶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금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지적할 줄 알았는데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 속에 숨어있는 이 상처를 터치해주면서 치유시켜주시는 장면. 이런 예수님의 치유적 접근에 베드로의 마음이 확 열려서 과거처럼 이제는 자신의 기분 따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전에보다 다르죠 표현이. 아주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다혈질의 베드로가 많이 변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 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했는데 이 원어에 보면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가페라는 헬라어 말을 썼어요. 아가페, 이 아가페란 이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 100% 전폭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 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절대적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 베드로는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 필레오. 이 친구 간의 우정,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왜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큰 소리 쳤던 것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도저히 아가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세 번째 질문을 할 때는 베드로가 쓰는 필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는 필리오였어요. 왜? 베드로의 마음 상태에 맞춰진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 치유하는 눈높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앞에 배신하고 실수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줬달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랑 가지시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치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싱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로마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강점, 이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놓은 부분인데 로마가 강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싸움에 패한 이 장수를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명예를 생명같이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래서 자기가 공동체에서 맡겨준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 수치로 생각했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수준이. 우리는 얼렁뚱땅 요령 피우지만 로마인들은요 자기의 맡겨준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최대 수치로 생각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다
이거는 뭐 그보다 더한 수치가 없어요. 전쟁에서 지고 왔다는 그 자체가 죽을 만큼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뜩이나 그렇게 참을 수 없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처벌이 필요하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준다는 거예요. 그 참패해 왔지만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패했던 이 장군이 그 다음에는요 더욱 분발해서 두 번 다시는 패하지 않는 아주 강한 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성경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계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실례로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삼손에게도 다윗에게도 요나에게도 배신하고 떠났지만 또 찾아가서 또 불러서 마치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불러서 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계속해서 뭘 주시느냐?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무능해서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약해서 그거 다 여러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넘어서 하나님의 시결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연약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의지하면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삶이 변화된다. 오늘 본문에도 만약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져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야말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 저것도 쓸모없어 3년 동안 가르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배신자들이야 그랬다 하면 이들은 평생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이후에 이들은 모두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능력 있는 모습, 생명 걸고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한 번 더라는 단어예요. 한 번 더 만나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요.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한 번만 더 만나 주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주위에 많아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한 번 더 만나 줘야지. 내게 여러 번 배신했지만 여러 번 거부했지만 내가 한 번 더 만나 줘야지. 그럼 성령의 역사 써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Y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전도 접촉점을 그렇게 여러분 제공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구원의 교로 작정된 자들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렘넌트들, 어른들, 노인들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서밋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빗을 향한 도전입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오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오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세 번이나 해요. 세 번이나. 세 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게 뭐냐? 미션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했냐? 자, 이제 너희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미션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전도자의 미션을 주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난 후에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 그 영적인 양들을 그렇게 먹이는 목자로서 목자가 양을 키우듯이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는 목양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않냐는 상급을 위한 영적 서밋을 향했어. 이제는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뛰어넘어서 양육하는 삶을 그런 목양의 영적 서밋으로 본격적으로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 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배신했지만 이제 돌아왔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미션을 주세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부여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이 생각났어.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니 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저의 장래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다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은 주님의 제자지만은 각자가 다 달라요. 사역 현장이 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다. 하나님 계획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할 일이 있고 요한은 요한대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일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는 일에만 신경을 써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요. 제일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남과의 비교예요, 비교. 자리 비교입니다. 크기 비교입니다. 비교, 남과 비교하는 것. 이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남과 비교하면 자기 일을 잘 못해요. 남 비교하는 사람 자기 일을 못해요. 자꾸 비교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감사가 안 나와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첫째가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로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비교하면. 그래서요. 원망이 많이 나와요. 도리어 불평이 많이 나와. 신앙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어서 신앙이 더 다운돼. 이 사단의 이 고도의 전략이에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그랬어요. 요한은 말이죠. 가장 오래 살았어요.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몇 년, 뭐 40, 50년 그 사는 수준인데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요한 계시록을 써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필요한 이 계시하는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대로, 장로 중에서도 각자 달란트가 다 달라요. 권사는 권사대로, 권사라도 다 달란트가 다르고 현장이 다 달라요. 집사는 집사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각자 사역이 달라요. 시간표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결산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날이 와요. 내 인생 종말이 와요. 내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그날에 와요. 다 같이 쓰면 좋겠지만 각자 가요. 각자. 각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와요. 또 인류 종말도 옵니다. 내 개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인류 종말에 와요. 그 마지막 때 우리는요. 결산의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서야 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토마스 아킨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일에 태만하고 있는 사람은 대개 남의 일에 흥미를 느낀다 그랬어. 아주 수준 높은 말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농땡이가 농땡이를 못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남이 어떻다 저렇다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 흉보고 남 간섭 사람 자기 일 안 해. 자기 일 안 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무슨 일을 하는지 별 관심 없어요. 자기 일에 충실, 그것도 다 못해가 난리인데, 뭐 남의 거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요, 아주 성실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남 말 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다 하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 특징이 그래요. 근데 이 농땡이들은요, 이 불충실한 사람들은요, 입에서 계속 남의 말을 많이 해요. 남 비판하고 판단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요, 남말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친하면 안 돼요. 사단이 나에게 요 인간 번외가 또 넘어뜨리게 하는 거구나. 끝으로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속으로 사탄아 물러와라.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지. 남 비판하고 같이 봐. 맞아, 맞다. 그런 생각이었어. 사단 완전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속, 사단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절대로 남의 일, 남의 일에 신경 써야 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 음성 붙잡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확산 미션을 감당해서 믿음의 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두 개의 바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저기 바다가 두 개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오른쪽 갈릴리 바다, 왼쪽은 사해 바다. 제가 가보니까요, 이 똑같은 두 바다는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을 똑같이 받아요.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을 똑같이 받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바로 줍니다. 바로 저 주니까 물이 맑아요. 고기가 많고 또 뭐요? 막 이 나무 옆에 나무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 새들이 그냥 지들지고 갈릴리 호수는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요단강에서 흐른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내려주니까 계속 새롭게 되는데 사해 바다는 보면 내려온 물을 수도 내 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는 그냥 그대로 썩어 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썩으니까 고기도 없어. 거기는 무슨 새도 없어. 나무도 없어. 완전히 그냥 말 전혀 살아 이 생명 있는 이 물체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전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세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세요. 주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계속 줘야 계속 새로운 것이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냥 받고 안 해. 절대 안 해. 그럼 썩어버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갈릴리 바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뛰놀고 그냥 푸릇푸릇 나무가 솟아 열매를 맺고 새들이 지져대는 이런
생명 열매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요즘 시대의 아픔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난이스트입니다. 무난이스트. 이 무난이스트 이 말은요. 무난이 뭐예요? 그냥 평범하게 평범함을 의미하는 거죠. 무난하다. 무난이 그냥 평범함을 의미하는 이 단어죠. 무난. 여기에 사람을 의미하는 이 영어 접미사 이스트를 붙여가지고 무난이스트라 그런 이제 이 신조어가 나와 있는데 무난함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뜻이 뭐든지 무난함을 무난하게 평범하게 노력해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게 요즘 젊은이들 꿈이래요. 이 젊은 사람들 꿈이라. 왜 이리 됐냐? 저성장, 높은 실업률, 이것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꿈보다도 현실, 이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추구하는 이 젊은이들의 이 현실적 아픔이 담긴 시대적 표현이 영적인 삶에서요 절대로 무난히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사단은 계속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야, 인마, 네 수준에 네 행편에 네 사정을 내가 안 돼. 야, 너 무리하지 마. 무난하게 그냥 조용히 살아. 무난한 삶을 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절대 개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 생을 다 들여 생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여 생을 들였어요. 모든 기독교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보면 전 피의 역사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시작부터 순교예요. 순교. 생명을 던졌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무난이스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본당이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이 28년 동안 건축에 오면서 문화센터 세우고 본당 지었습니까? 무난이스트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보면 초대의 라오디아 교회가 그야말로 무난이스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크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토해버리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영적 상태가 차든지 뜨겁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하게 해라. 색깔을 분명히 해라. 저는 미지근한 물을 싫어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운동을 하고 사우나 들어가면 제일 먼저 샤워가 뜨드리는 것이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 들어가면 몸이 확 뜨겁죠. 저는 온탕에 안 들어갑니다. 늘 열탕에 갑니다. 땀을 팍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냉탕에 팍 뛰어듭니다. 냉탕에. 그럼 냉탕에 들어가면 온몸이 자르자르 생겨 촥. 너무너무 신나. 그거 세 번 하고 나면 쫙 피로가 다 끝나. 미지근한 데 앉았다가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 무슨 맛으로 저거 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 또 미지근한 데 들어갔다 그냥 나와.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찹든지 덥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절대로 우리는 영적 무난이스트의 삶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서밋의 삶을 살지 바랍니다. 예수 믿어 치유받았으면 이제는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제자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불러가지고 사람만 어부 전도자 만들더니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양육의 서밋으로 인도하시잖아. 계속 성장하라고.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 서밋, 전문성의 서밋, 이 산업의 서밋, 학업의 서밋,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서비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최고 축복이요. 그냥 막 아이고 나만 섬기시고 뭐 다 싣고 그냥 내 인생 내인데 조용히 살 거야. 그래 사세요. 그럼 그렇게 인생 끝나요. 하나님에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팔판을 다 마련해 놓았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전에 내가 살고 있던 습관, 문화 그런 능력까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새롭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복음가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처럼 소중한 분들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유를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상숭배해서, 어떻게 정신병에서, 어떻게 우울증에서, 어떻게 이 고통에서 이 가문의 주제에 빠져나올 수 있냐? 여러분밖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센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인도해 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날 동안에 생정명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섬을 향해 달리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았으면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적 이 기반 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에 무한 도전해서 인생 작품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그동안에 받았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상처들 성기도 치유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을 무장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생명의 자를 인도하시고 영적 신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헌금, 미자헌금, 본당 헌당에 드린 귀한 약속의 예물들, 하나님과 이민계약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들 향기롭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십일조가 닿을 수 있도록 신님이여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허감 경제는 끊임없이 사단이 활용해서 수없이도 수없이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허감 경제를 복음 경제를 바꾸어서 빛의 경제로 쓰임 만든 이 일에 쓰임 받을 수도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참으로 주님이여 성교의 경제의 빛으로 참으로 렘넌트를 살려낼 수 있는 경제의 빛으로 다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경제의 빛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블리싱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 또 직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청지기들 평생의 인생 작품이 되고 평생의 간증이 되는 헌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질병 가져온 자를 불쌍히 하시고 연약함은 병단 부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최진성 청년 또 삼도 사모디 청년 얄사 청년 유수복 집사님 이성로 성도님 김경훈 집사 성도님 전대석 성도님 사우몬 카우이 성도님 또 까밀라 렘넌트 다이나 대학생 최근희 대학생 홍이수 대학생 따냐 청년 엘로나 렘넌트 또 앤드루 성도님 크레본 성도님 그레이스 성도님 고이삭 청년 시아 청년 또 소유리 청년 양효진 청년 이상우 청년 전선율 청년 최찬송 청년 이형식 형익 청년 김기석 청년 정여수 청년 박근호 청년 정은빈 청년 홍강은 청년 조수범 청년 김춘란 청년 또 이성현 청년 이준 대학생 줄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이 시간 기록하시고 예언교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일자 인생의 답 찾고 이 사실을 알고 증거하는 제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이준호 장로님 최균엄 장로님 정인성 전도사님 손정학 권사님 문정혜정 권사님 김월태 집사님 윤성혜 집사님 윤미아 집사님 윤미아 또 안신영 대학생 이지원 대학생 이스베타 또 임아나시스타 또 영어예배부 이덕임 성도님 정인성 성도님 조미성 권사님 김수인 청년 김주희 청년 이란 권사님 김미연 청년 윤희선 청년 또 이민규 청년 대학부 고설련 청년 손우석 청년 주님의 전도사들 한 사람도 기억하시고 모든 기관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끊임없이 예수 생명 줄 던지는 현장에 날마다 오래 걸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이렇게 부인을 여의고 참석한 이하준 지사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가문을 살려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하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부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과 사명을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과 서밋을 향한 믿음의 무한도전을 하게 하옵소서. 사천 말씀 운동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일사오니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모두를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전도지자로 세워가는 일에 종도 부정함이 없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서밋 생활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주님 그 사명 감당하여서 정말 더
잡든 잡든지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에서 올인할 수 있는 생명 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화리스트가 아니라 현재에 중하는 많은 영혼들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 도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정하게 하는 얼마나 가신지를 확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상처 다 치유받고 이제는 영적 서밋을 향하여 힘차게 당당하게 도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후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의 사람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랩런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